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여러분 외출하실 때 문 꼭 잘 잠그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문 단속 잘하는 거는 상식 중의 상식인데. 근데 문제는 이번 달 14일부터 문 단속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해커 출신의 보안 전문가 권석철 키보피아 대표 모시고요. 컴퓨터에 문 단속을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컴퓨터에 문 단속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아, 예. 갑자기 문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예. 네네.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OS에 대해서 그 문제가 좀 있어서요. 그 문제를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4일부터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7 OS가 이제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 윈도우 7이라는 그 오피스 관련해서 이게 지원을 종료한다. 예, 예. 기술 지원을. 기술 지원을. 네,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쓰는 컴퓨터가 이제 대부분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요즘 근데 윈도우 10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 있던 그 윈도우 7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는 거죠. 예, 예. 기술 지원이 기술 지원이. 왜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비용 새로운,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새로운 OS가 나왔으니까 그 새로운 OS를 쓰기 위한 어떤 마케팅 요소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비용을 그쪽으로 옮기기 위한 어떤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본인이 쓰는 컴퓨터가 무슨 OS 체계를 쓰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시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을 대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데 예,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일단은 이제 그 윈도우 7인지 윈도우 10인지를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키보드를 이렇게 앞에 보실 때 키보드 정면에 보면 이제 왼쪽 아래에 네. 윈도우 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퍼스 브레이크라는 키가 있습니다. 이 두 키를 동시에 눌렀을 때 아 이게 어떤 OS다라고 창이 열리고요. 네. 또는 이제 실행하는 창이 박스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다가 WINVER, 윈버라고 그러죠. 네. 그 입력을 하면 그래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눈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왼쪽 아래 네, 왼쪽 아래요. 그 동그란 창이 있고 네모난 창이 있습니다. 근데 동그란 창이 동그란 모양의 그 윈도우가 있으면 그건 윈도우 7이고요. 아. 그다음에 네모로 되어 있는 창이 있으면 그거는 윈도우 10이라고. 그게 아마 좀 더 눈으로 쉽게 육안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에 정면을 딱 바라보면 맨 아래쪽에 툴바가 있는데 예, 맨 그 왼쪽. 툴바에 맨 예, 왼쪽에 예, 네모로 되어 있으면 윈도우 10이고 네. 동그란 게 있으면 윈도우 7이다. 예, 예. 그러니까 동그란 게 나오면은 윈도우 7을 일단 없애고 뭐 새로운 걸 깔든지 뭔가 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아직도 윈도우 7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그렇게? 현재 윈도우 7을 쓰고 있는 것은 뭐 전체 통계에서요. 약 30% 이상. 많이 쓰네요. 예,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 일단 제가 쓰는 게 윈도우 7이라고 치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이걸 기술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실은 어떻게 기술 지원을 종료를 해도 네. 윈도우 7을 사용하시는 그 PC 자체는 정상적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새로운 취약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취약점에 대한 보안 패치 서비스 자체가 이제 멈추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자동으로 보안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그 컴퓨터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공격들 네. 그런 악성 코드나 이런 진화 고도화된 공격에 대해서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피해들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본인은 뭐 알지 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예,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네.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뭐 워너크라이 사태, 뭐 랜섬웨어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태 이런 게 많이 있다 그러던데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주실까요? 예, 사실은 워너크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분들은 좀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네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그 윈도우 XP가 기술 지원이 종료된 적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맞아요. 앞에 네. 기술 지원이 종료됐는데 그 기술 지원 종료됐을 때 이제 당연히 업데이트 같은 게 안 됐겠죠. 보안 업데이트가. 그런데 그런 보안 업데이트 그런 거를 워너크라이가 그 랜섬웨어 형태로 공격을 해서요. 워너크라이가 뭐예요? 이름이. 워너크라이는 이름의 랜섬웨어입니다. 아. 랜섬웨어는 이제 그 컴퓨터를 인질로 붙잡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약 159개 나라에 네. 약 50만 대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어마어마한
금액 피해가 났습니다. 네네. 이런 어떤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도 이번에는 굉장히 좀 바짝 긴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대책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업데이트가 이제 안 된 윈도우 7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가 보통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내가 네 컴퓨터의 모든 정보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돈을 예, 내놔라. 맞습니다. 이래서 마치 우리를 공격할 때 막 그 주인공들이 아 이거 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했는 바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격들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해킹이 당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지만 이걸 풀어주는 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죠. 추가로 좀 말씀을 더 드리면. 네네. 은행에는 ATM기 있지 않습니까? 네. 또는 이제 POS, 매장 관리 시스템, 또는 뭐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정보 유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윈도우 7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이버 공격, 네. 또는 그 IoT라는 어떤 기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기기 공격, 그래가지고 이제 뭐 IP 카메라라든가 이런 해킹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가 사용자 문서 등의 중요한 파일을 자기네 마음대로 암호화시켜가지고 그 사용자는 아예 못하게 사용을 못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돈 주면 암호화를 풀어주고 예, 예, 이런 건데 사실은 금액을 지급할 때 원래 파일이 제대로 복구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복구가 되기도 하는데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7에 대한 기술 지원이 없어지게 되면 이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예, 예. 이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컴퓨터 새로 사요? 사실 이제 컴퓨터 사는 것보다는 이제 윈도우 7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보안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2016년 7월에까지 무료 업그레이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아직도 30% 정도가 그 당시 업그레이드를 좀 못한 거죠.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비용을 내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이제 경우가 발생했는데 좀 그런 이제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신경을 쓰고 무료로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친 게 많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해서 네. 이거 원래 컴퓨터 사면 공짜로 끼워주는 건 당연히 그렇죠.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게 조금 바뀌면서 이 새롭게 윈도우 10 같은 걸로 바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정부에서도 지금 일어난 이런 일을 2016년부터 좀 더 무료 업그레이드 할 때 3년 전을 좀 바라보고 그렇죠. 이에 대해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며칠 안 남긴 상태에서 이런 갑자기 좀 또 하는 것이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권석철 그 큐브피아 대표는 해커 네. 출신의 보안 전문가 아닙니까? 네네네. 해커 출신의 보안 전문가로서 가장 우리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뭡니까? 사실은 이제 그 해킹이라는 것 자체가 네네. 알려지지 않은 거에 대한 공격으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나와 있는 백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이 많이 부족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건 잡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킹을 당했을 때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은 공격이 지금 고도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 나와 있는 기존의 어떤 방법으로도 대책이 안 되는 거는 사실 뭐 사실이고요. 다만 그래도 좀 보안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OS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 랜섬웨어가 깔리는 게 이제 불법 프로그램 같은 거 설치하거나 이메일에 이상한 첨부 파일 누르면 자동으로 막 설치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안 당하려면은 잘 모르겠는 거는 아예 클릭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은 클릭을 하지 않는 것이 좀 더 보안을 수술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알려진 건지 안 알려진 건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컴퓨터 열면은 뭐라고 자꾸 말이 나오는데 네.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슥슥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하지만 이제 해커들, 공격하는 해커들은 사실은 알려진 어떤 본인이 아는 사람한테도 메일이 올 경우에도 네. 그런 경우에도 그런 이름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만 이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윈도우 10 OS 이거를 새로 깔면 된다. 뭐 돈 주고 깔으라 이 얘기네요. 결국에는. 예, 어쩔 수 없이 일단 일반 사용자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학생,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냥 교육용이니까 공짜로 예, 예, 해줘요? 예. 해주고 대학생들도 일부는 네. 무료로 해주는데 그 경우에는 그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OS를 정식으로 샀을 그 학교만 무료로 해주는 좀 그런 좀 부분적인 무료 업데이트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예 프로그램을 아예 사서 까는 것도 있고 또 다달이 얼마씩 이렇게 내는 것도 있고 시스템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예. 비용을 뭐 그거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알아서 하는 정책인데요. 판매 정책에 따라서 한꺼번에 내는 비용도 있고요.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해서 네. 비용을 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럼 기재부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국내에서 한 OS들을 좀 사용해서 대체해라라고 네. 이제 요청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아쉬운 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그 대체안이라고 나와 있는 게 하모니카라는 OS. 그다음에 구름이라든가 티맥스 이런 OS들이 아직은 이름은 생소하지만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윈도우 기반이 아니고요. 거의 다 네. 리눅스 기반입니다. 그래서 호환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호환도 어렵고 또 사용하기도 일반인들 사용에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체로 내놓은 게는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하모니카 OS나 구름 OS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깔아서 써라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깔아서 쓰는 방법도 어렵지만 깔아서 쓴다 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하고 충돌도 생기고 좀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고 불편하다. 익숙지가 않죠. 네. 예,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아직도 불편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성능이 좋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가된 적이 없습니다. 성능도 안 좋아요? 안 좋다기보다는 아직 그 정확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예. 근데 우리나라 사실은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고 IT 쪽에서는 완전 선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이런 OS 체제를 잘 못 만드나요? 왜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그동안 노력을 좀 나름대로 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윈도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자들이 좀 익숙해 있다 보니까 네. 그 익숙한 것을 이제 정책적으로서 많이 역할을 못 한 것 같고요. 네. 또 뭐 기업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S라는 것은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죠. 예,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계속 연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데서 선점을 먼저 해서 우리들에게 쫙 풀어주고 쓰게 만들고 익숙해지게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정책을 펼치니까 우리가 좀 대처하기 어렵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 체제도 그렇지만 웹 브라우저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OS가 아니라 하모니카라든가 다른 OS를 혹시 사용을 한다면 네네. 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크롬이라든가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이제 윈도우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 말고 여러 가지 그런 브라우저들로 취약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바꿔라 이런 의미입니다. 맞춰서 같이 바꿔줘야 된다 예, 이런 예. 얘기군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의미는 사실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OS 자체가 윈도우 10이면 좀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네요. 윈도우 7 이제 더 이상 기술 지원 안 하니까 니네가 보안을 철저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쓰고 그렇지 네. 않으면은 새로운 걸로 바꾸는 게 맞다. 그런데 네, 한번 바꾸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돈 내고 또 어차피 그 회사는 또 계속해서 또 더 나은 윈도우 11도 만들고 또 12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그쪽에 거의 노예처럼 따라가서 종속이 쓸 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종속이 되어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우리가 먼저 좀 빨리빨리 이런 부분을 좀 앞서 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엔 기술의 노예가 되고 기술의 종속국이 되는 겁니다. 이걸 국가 차원에서 조금 우리들이 당하지 않도록 뭔가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게 어느 게 가능해요? 그것이 이제 하모니카 OS나 이런 구름 OS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좀 개방형이고 네. 리눅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좀 더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OS를 개발할 수 있는 민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그 얘기되고 있는 가상화폐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식의 그 보안의 취약점을 조금 더 보완해서 좀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실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데 뭐예요? 사실은 이제 그 사이버 공격이 가상화폐도 한 영역인데요. 네. 사실은 뭐 거래소가 되든 개인 컴퓨터 특히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가상화폐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OS가 업그레이드 안 되면 네. 그것들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물론 4차 산업혁명에서 뭐 유용하게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지만 네. 그것도 역시 사이버 공격 같은 거에 좀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예. 추가로 잠깐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사실 뭐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개인 사용자들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게 문제가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올해 1월 1일부터 정통망법에
법으로 인하여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보험도 의무 가입이 되고요. 아, 보험도 개인정보, 있어요? 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네.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가의 강력한 그런 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의 연속된 어떤 과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 전문가이자 해커 출신으로서 우리 그 과기부 네. 쪽에 지금 바라는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기존에 있는 보안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안 기술들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정부에 대한 어떤 지원이 그 전보다는 더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네. 이런 건 기술 종속국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가 과거부터 꾸준히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서 미래에는 기술 종속국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요즘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예전에 의대에 다니던 시절에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V3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무료 배포하면서 좀 이렇게 이름을 알리게 됐잖아요. 예, 예, 예. 이 윈도우 7 관련해서 보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사실 보안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했었던 네. 사람인데요. 그러시군요. 예, 예. 그런데 사실 보안을 무료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 네네. 내가 어떻게 윈도우 10을 안 사고 어떻게든지 버텨보겠다 네, 할 때 버티고 싶어요 솔직히. 잘못하면 윈도우 네. 7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랜섬웨어 걸리면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되거든요. 와, 비용이 그러면 너무 오히려 OS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 판단은 이제 소비자의 몫이 되겠습니다. OS 같은 거는 좀 싸게 살려면 어떻게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좀 보시고 적절한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예,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군요.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기술 지원이 끝난다고요? 언제까지? 1월 14일 날 종료가 됩니다. 그럼 한 열흘 정도 좀 남지 남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좀 많이 아쉽죠. 아쉬워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해서 국내 어떤 기술 종속국으로서 갑질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다고 보입니다. 사실 이제 개인 컴퓨터도 그렇지만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중에도 이렇게 좀 보안이 잘 안 되고 바꿔야 되는 컴퓨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지금 XP 사용하는 컴퓨터들도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네. 있습니다. 윈도우 XP. 예, 예, 예.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 컴퓨터 화면에 맨 아래 툴바를 한번 보시면 맨 왼쪽에 네모 창처럼 생긴 사각형 창처럼 생긴 게 나오면 윈도우 10을 쓰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동그라미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 윈도우 7을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월 14일 전에 업그레이드 시키시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잘 모르면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많이들 알려주실 것 같아요. 친절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